해양 특수산 온임 시장 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사의 스티브 골든 이사는 해양에너지 개발 업황이 고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서도 해상 석유가스 부문에서의 개선세와 해상풍력 부문의 급성장이 주목할 만하며 전반적으로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클락슨사의 해양지원선 및 해저선박 운임지수는 2021년 초 이후 32% 오름세를 보이며 2015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든 이사는 이러한 회복세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고유가 기조, 활발해진 해양에너지 개발 활동, 선대 통합재편 움직임, 노후선 해체 지속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개선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해상풍력발전 부문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관련 신조선 투자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박 운용률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와 전반적인 에너지 밸런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일부 지역 봉쇄, 유가 안정을 위한 미국과 중동의 석유 증산 논의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든 이사는 또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로 인한 해양 업계의 수혜를 예상했으며 공급망 보안 우려를 통해 탈탄소화 등 이슈로 보류되었던 관련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한 해 동안 세계 해상 석유 생산량은 1일 2,540만 배럴 수준으로 약 3.5%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석유 생산량의 2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 서비스가 올해부터 LNG 운반선을 부유식 가스 저장 제기화 설비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수주에 본격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강화 추세의 해상환경 규제로 퇴장 압박이 커지고 있는 노후 LNG선을 FSRU로 개조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대형 LNG 저장 탱크가 장착된 LNG선을 개조하는 비용은 약 1억에서 1.5억 달러로 FSRU 신규 공사 비용에 비해 50% 이상 적습니다. 공사 기간도 약 2년으로 3년가량인 건조 방식에 비해 짧습니다.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이미 지난해 8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 E&T와 공동으로 FSRU용 중소형 제기와 모듈을 개발해 한국성급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듈은 시간당 800m³ 규모의 LNG를 기체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모수형 LNG선 개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모수형은 구조상 설치 공간이 멤브레인 형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중소형급 제기와 모듈이 필수적입니다. 제기와 모듈은 노후 LNG선을 FSRU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로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해당 독자 모델을 보유함으로써 초대형 LNG선 개조 외에도 중소형 LNG선 개조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개조 FSRU 시장 진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수요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 LNG선 교체라는 조선업계의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대선조선이 같은 부산 지역 업체 세진기술과 기술영업협력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MOU는 병원 및 다목적 과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영업을 목표로 합니다. 병원 및 다목적 과지는 최근 폭발적인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성 전염병이나 갑자기 발생하여 그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제적 격리가 필요한 경우 발생자의 격리 기능과 이를 뒷받침할 설비의 개발에는 대선조선이 그동안 수주 인도한 연안여객선에서의 대규모 인원 수용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세진기술이 보유한 기초 의료 설비 배치 및 거주 설비의 최적화 기술이 결합될 전망입니다. 설비는 기본적인 병원 설비와 음압병실, 검사시설과 수술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옵션 사항을 적용해 필요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다변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체 독립적 운영을 위한 친환경 전력 설비와 폐수 처리 시설도 탑재되며 자력 운항을 위한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설비는 코로나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사전 대비용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취약한 공중보건의 부분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선조선은 기존의 ERP 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빅데이터 및 솔루션 제공 IT 전문 업체인 RNC 소프트와 중견조선소의 적합한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ERP 시스템을 보완하고 생산 현장에서 즉시 공정 진행 현황을 업로드하며 필요 정보를 관리자 등급에 맞게 확인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견조선소에서 충분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져 최근 관리 인력 부족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또한 단순한 생산 공정 관리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품질 관리, 자재 입고 관리까지 확장이 가능해 중견조선소에서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ERP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 솔루션 업체와의 협력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